이번 시간 네. 남자 인물 한 명 준비했습니다. 네. 근데 이분 요즘에 좀 잘 나가요? 이분이 지금 올해부터, 올해 이제 5월달부터 기운이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. 팍 펼쳐지는, 낙하산하지, 이렇게 팍 펼쳐지는 거. 그런 느낌으로다가, 갈 수 있는 기운이 도네요, 이분. 그러시고, 여러 군데에서 인기가 좀 많을 거예요, 이분. 막 이렇게 코레인다 그러잖아요, 이렇게 뭐라고. 나한테 와라, 막, 이런, 그런, 그, 인기가 좀 많을 사주인데, 올해 잘하면은 큰 물고기는 잡지만, 또한 안 좋은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. 올해 잘해놓고, 내년 32살 때 되면은, 이분이 구설 안에 구설이 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, 잘 다듬어 놔서,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,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. 망신수가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멀리 내다볼 수는 없지만 또 차근차근 한 개의 단씩 밟아서 가면은 참 괜찮은 사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내년에 참 2월이나 뭐 이제 초반 조금 한 두세 달 고비만 잘 넘어가면 아주 그냥 33, 34, 35 쭉 좋지. 이분 기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함정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점사를 서두에 좀 주고 싶고 그리고 이분이 참한 근성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그 욱하는 게 있어. 욱해서 그 욱으로다 해서 다 이제 까먹는 게 있어. 그래서 이런 거는 커가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아직 젊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넘겨다보고 사시겠어요. 근데 기운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참 괜찮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. 좋아, 이분. 그러시고, 예. 이제 귀인이 딴다 그러잖아. 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, 이분이. 이분이 그렇게 알려져 있진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귀인이 따라붙는 거예요. 이런 게 재수다. 부러워요? 가정적으로 예. 보면 좀 어떤 거 같나요?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, 좀, 집안에, 이렇게 한테서 모여 사는 것보다,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지, 이분. 내하고 가정이 이제 부모가 계시잖아요, 이렇게. 형제간이 이렇게 있고. 근데 떨어져 살아야지, 이 사람 재수가. 같이 붙어 살면은 기운이 안 돼요. 나와서 사실 독신으로 홀로 이렇게 살아러 가실 때 기운이 그쪽에서 따로 나오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, 이분. 근데 가족하고 같이 살면은 이제 축되는 경우도 있지.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희한테 저금을 부러오잖아. 그러면 백발백중 저는 다른 데 가서 혼자 독립을 해가는 거지. 부모의 기운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. 이 사람은 아닌 경우. 그래서 다른 데서 새로운 기운을 솟구치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런데 그 덕으로 살아가지. 이분이 옛날 옛적에 이제 할머니가 정성을 많이 들여놓은 거야. 그래서 이쪽에는 안 되냐, 고인물에서 빠져나오면 이쪽 기운을 촥 내려주는 게, 보여서 얘기해. 이분 또 이런 기회였어요. 그래요. 그래서, 홀로서기를 하더라도 젊은데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, 이 소리. 이분이 유명세를 탔을 거예요. 네. 유명세를 탔는데, 지금 짝가는 주춤한 기운도 살짝은 좀 있단 말이에요, 이분이. 그래서, 남들한테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는지 어쩌는지 이분이 근데 요즘에 부설끄러요. 이분? 예, 시끄럽다 그래. 있어요. 시끄럽고 이 사람 군대 갔다 왔어요? 갔다 왔습니다. 근데 시끄러워. 거기에서 뭐가 얽히고 설켰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옷 벗으면서 뭐가 이렇게 헤터진 거 있잖아. 흩어진 거?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? 뭔 소식이 있어 거기서?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지금. 그리고 이분이 수습을 잘하면 10월달, 11월달쯤 좀 좋은 기운이 조금 돌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힘이 금방 떨다 그랬어요. 이분이 조금 자기의 실수로 이랬다는데 무슨 통합적으로 이분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본인 실수다 이 말이에요. 이분이
본인이 조금 뭐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아차한 게 있었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. 그래. 그리고 11월 달이나 이쯤 되면 좋은 소식이 다시 뭐 문서가 들어오는지 무슨 사인을 했는지 이런 기운이 조금 비춰져요. 음력 이제 양력으로 음력 10월, 양력 11월 이렇게 되겠지. 이분 다시 돌 수 있는 기운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두 칸대가 있어. 그래가지고 오기가 있어.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좀 뭐를 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용을 쓰는 게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꿈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하고 이분이 새로운 진로를 열기 위해서 진로도 열리는 것도 보이거든. 새 기운 새 문서도 준다. 근데 젊어서 너무 어려서 돈도 안 왔어. 그렇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네, 이분은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. 김수찬 씨의 이름이. 이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름을 얘기해 줬으니까 얘기지만 이분은 부모의 덕이 없는 사람.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. 네. 그래서 때로는 따로는 이분의 기운이 내려져서 이 사람이 살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그랬잖아. 본인의 잘못도 있다 소리가 뭐냐면 선택에 자꾸 미스가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구설이 좀 나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도 기운 좋아요. 가수로서 좀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. 대성인 가수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있는 것보다 옆으로 좀 펼쳐졌어 내 기운이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른들 있잖아 뭐 이제 뭐 망자가 되신 뭐 현철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우물만 파고 뭐 그냥 오롯이 일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끼가 많잖아. 옆으로 사방으로 펼쳐진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누는 거야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갈 때 괜찮아요. 그리고 올해만 조금 내년 2, 3월이나만 잘 넘어가면 이분은 뭐 어디서 자기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렇게 해도 좀 안타까워. 이분은 절대적으로 이 부모의 사주를 놓고 이분의 기운을 봤을 때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